네, 안녕하세요. 로이티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베이비박스 대표님 대신 이종장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주사랑 공동체교회 이종장 목사입니다. 네, 이종장 목사님은 현재 베이비박스 대표님으로서 이제 그 집이 없는 아이들을 받아주는 베이비박스 그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설명한 것보다 목사님께 직접 듣고 싶은데요. 목사님 그 전에 혹시 어떻게 주님의 길을 걷게 됐는지 삶의 개인 같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둘째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네. 그 아이가 전신마비였었어요. 아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 병원을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그리고 한 14년을 병원 생활을 했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막 허태제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참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아닌가. 모세를 생각해도 그렇고, 네.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께서 광야 신앙을 통해서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 또한 그러한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인문적이고 세속적이고 또 때로는 마귀적인 모든 이 생각들을 다 부숴버리게 하고 그때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사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생겼어요. 네. 그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목회의 길로 가게 되신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목회를 하시다가 어떻게 베이비박스 관련된 일이 시작된 거죠? 이제 우리 아이가 장애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장애아인데 그 병원에서 어떤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네. 할머니가 찾아와서 아이를 부탁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똑같은 아이예요. 우리 아이하고 저진말이 근데 난 넓고 병들어서 이제는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3일 동안 지켜봤는데 아저씨가 우리 손녀를 봐주면 내가 눈을 감으시겠다. 갑자기요? 그러면서 절박한 마음을 부탁을 하는데 난 처음에 좀 이상한 할머니 아닌가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내 행편과 처지가 전신마비를 놓여 있는 아들 하루 종일 이 아이만 쳐다보고 이 아이만 예수 있는데 또 똑같은 아이를 나한테 맡긴다는 것은 그렇죠. 어마어마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선생님이 봐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걸 이제 거절을 못했죠. 이제 우리는 때로는 이제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생각지도 못해. 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되는.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통박을 굴리면 목회가. 그래서 정말 그런 상황에서 애쓴 나누냐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예스로 이렇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오게 되므로 장애인 공동체가 되고 병원에서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또 4명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대문 앞에 뭐 이렇게 아이들을 계속 갖다 놓는
그러면서 이제 베이비 박사가 생겼고 2007년에 어떤 그 다운 증후군 아이고 또 미소가 아이고 네. 베이비 박사에 같이 저 그 우리 대문 앞에 갔다 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이제 저체온 저체온이 와가지고 위험한 상태에서 어떡해요. 이제 그 아이를 품으면서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자. 그게 이제 베이비 박스가 된 거예요. 그 제가 베이비 박스를 지나가면서 한번 봤는데요. 베이비 박스가 벽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이렇게 쭉 당기면 그렇지. 열리는 구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큐베이터 이제 시골 이렇게 했는데 따뜻하게 하고 또 양문을 만들어서 그 사이즈는 거의 뭐 인큐베이터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기능도 문을 열면 소리가 나게 되고 그 소리가 나면 안에서 10초 안에 아이를 안전하게 바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되어 있죠. 아 그렇군요. 그게 혹시 목사님 아이디어였을까요? 이전에는 그런 거가 시행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 2007년 아이를 보호하고 난 뒤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상의를 하고 기도할 때 뭐 작은 방을 하나 만들면 안 되겠냐고 그랬을 때 그거는 구청에 이제 그 지적과에 가서 알아보니까 용적률이 다 나와서 안 된대. 그래서 용적률을 이제 더 이상 크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안 되나 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외신분을 통해서 체코에서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더라. 하는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릎을 쳐고 이 아이들을 향한 정말 그 일이 길이 열리는 거야. 나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용기를 얻고 이제 그 의미를 계속 보냈지만 뭐 이렇게 그다 답이 없었고 처음부터 이게 허락된 게 아니고 답이 없었고 그래서 그 이제 연구를 하고 또 병원에서 인큐베이터 이제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만들어졌죠. 아 네. 와 정말 너무 말씀만 들어도 따뜻한 그런 프로젝트이고 그 이것도 근 12년간 아니죠 이제 2013년인가 그렇죠 13년 됐죠. 아 이게 처음부터 절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걸 견딜 힘을 어디서 그렇게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셨어요. 네. 이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성식이라든지 이성 이렇게 우리의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또 내가 이렇게 환경과 현실에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던 이런 상식적으로라도 이거는 이제 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서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뭐 어려움이 많았죠. 정부에서도 탄압을 많이 했죠. 아 정부에서요? 그럼 왜요? 베이비 박스 유기를 조장한다, 불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협박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정부하고 개인하고 싸우니까 얼마나 압박이 심했겠어요. 그 행정이라는 거, 법이라는 게 이거 민간인을 협박하는 일을 굉장히 정말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방패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셔서 뭐 다 이렇게 막아주시고 지금까지 베이비 박스에 도는 아이들이 2,074명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이비 박스 안에 도는 아이들은 한 아이도 잘못된 아이가 없어요.
정말 다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러면 베이비박스에 들어와서 정말 양육되어지는 과정을 그러면 와 누가 그걸 그렇게 다 감당하시죠? 이제 그 아이들이 들어오면 다 키우는 것이 아니고 네. 상담을 98%를 해요. 엄마들하고 네. 이제 98%의 상담을 통해서 이제 다시 데려가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시는 네. 이제 그 매뉴얼이 있어요. 칭찬을 하고 왜 이 아이만큼은 살리기 위해서 그 원대에서 전국적으로 그 언덕에 그 베이비박스까지 데려온 것은 엄마가 이 아이만큼 살려야 되겠다 하는 엄마의 본능으로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엄마가 버린 것이 아니고 엄마로 지켜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잘한다. 네가 이 아이를 지켰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성교육을 해요. 바른 성을 가지고 성에 대한 책임감이 가져야 된다. 이제 성교육을 하고 그리고 아픈 마음을 치워요. 이게 이제 들어주는 상담을 하는 거예요. 치유하고 그리고 복음 들어가요. 이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없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라. 거기 그 자리에서 복음도 전하고 예, 그때 바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아,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난 뒤에 달라진 엄마가 있어. 목사님 나 졸업할 때까지 키워줄 수 있으세요? 취직할 때까지 키워줄 수 있으세요? 그럼 그때 동안 키워주고 1년 6개월 뭐 3개월 이렇게 키워줘서 찾아갈 수 있도록 또 하고 또 데리고 가는 엄마들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전액 지원을 해서 주거지도 지원을 하고 또 이제 취직도 시키고 학업도 복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을 같이 좀 동행해 주시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죠. 와 정말 너무 감동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 말씀 들어보니까 조지 뮬러가 생각나는데 네, 조지 뮬러 그 책을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을 때 정말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을 다 먹이려고 지나가던 트럭이 갑자기 멈춰서가지고 빵이 제공되질 않나 근데 그런 이야기들도 나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보더니 아니 여기 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쌀을 갖다가 주고 네. 지나가는 사람이 그 등산로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몽땅 이렇게 틀어놓고 가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또 베이비박스를 보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놀라운 거 사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지금도 네. 있어요. 지금. 네. 정말 순종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시고 돌보심이 느껴집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주께 맡겨서 나를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쓰신 거예요. 네. 그 일에 아멘하면 돼. 어떤 일은 통과버리지 말고 톱밥 굴리지 말고 어떤 일이든 아멘하면 네. 하나님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기도 제목 한 가지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이 참 귀중하죠. 네. 생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종자를 포기하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자. 처음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독생자를 내주신 사랑이잖아요. 네. 그 대속의 사랑이고 또 그 대속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의 사랑이고 그러니까 이 생명 사랑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은 온 생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본받고
생명존중, 생명사랑, 생명보호, 생명이 공존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생명운동하고 있어요. 아, 생명운동. 그래서 낙태 안전운동. 태아의 생명이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네. 태어난 생명을 안전하게 양육, 보호,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생명을. 그 태어난 생명을 안전하게 정부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잘 양육받고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과 법제도 행정복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베이 박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이제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가 합정을 하고 그렇죠. 네.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네. 자꾸 이제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20년 후에는 풍부한 장로들의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인데 오늘 하나님을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죠. 사랑하는 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원받는 자를 이렇게 모으시는데 인간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생존의 도구가 타락의 도구가 됐어. 태락의 도구가 됐어. 그래가지고 인류를 말살시키잖아요. 이 마귀의 거대한 작자의 지금 무차별적으로 넘어지고 있어. 이 일을 보고 해. 하나님 하실 겁니다. 네. 우리는 그 일에 달려가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방면적으로 생명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가 법적으로도 생명을 지켜주고 또 복음이 또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시는 이종남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베이비박스와 또 생명운동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네. 낙태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입양 운동 적극적으로 하고 네. 그리고 동성애 반대 운동 적극적으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생명이 풍성할 수 있도록 국민운동을 일어나야 돼요. 네. 그래, 다자녀 그 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나요. 네. 한국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네. 앞으로 21세기 목표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들이 그렇지. 나오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생명들이 나올 수 있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어떻게 너무 저 소리가 적어서 녹음이 되었을까?